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마성형술에 사용된 본시멘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마성형술은 납작한 이마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보형물을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이식 또는 필러 이런 주사를 이용한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 몇몇 분에 의해서 본시멘트를 활용한 이런 이마 성형술이 두상성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두피의 두정부 근처에서 한 3cm, 2cm 뭐 이런 정도의 절개를 가해서 본시멘트를 굳기 전에 액상으로 주입을 한 후에 잘 몰딩을 해서 굳히는 방식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두피에 두상 성형을 이마 성형을 받으신 분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조그맣게 구멍이 조금 나 있는 과정은 이렇게 삽입된 본시멘트가 굳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포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구멍이 난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또 이마 그 옆쪽이랑 그 앞쪽 눈썹 바로 윗부분 이런 부위에는 비교적 경계가 없이 마무리가 잘 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술의 한계는 정확하게 본시멘트가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두께로 이렇게 들어가고 잘 펴지느냐, 이게 전적으로 의사의 어떤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CT에서도 보다시피 이쪽 부분 경계는 비교적 매끈한 데 반해서 삽입이 되고 절개창이 가까운 부위는 약간 본시멘트가 약간 좀 뭉친 듯이 굳어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 삽입된 후에 굳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생성이 되거나 또는 이게 피가 고여 있던 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해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개하고 이렇게 조금 뭐 약간의 우둘투둘한 모습은 뭐 수술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내원해 주신 이유는 약간 실물 모습에서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앞서 뼈에서 모습에서 이렇게 조금 턱이 졌던 모습이 실제 이마에서도 약간 이렇게 함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개 부위가 요쯤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절개 부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피부에서도 약간의 함몰이 관찰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뼈 모습에서 보면 딱 보형물, 그러니까 본시멘트가 굳어진 모습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간 부위에 약간 인상 쓰는 습관이 있으셔서 이런 미간 주름이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이 좀 유독 꺼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환자분이 내원해 주셨던 이유는 사실은 본시멘트가 이마 성형에 활용돼서 여기까지는 경계가 없이 잘 되어 있지만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꺼져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시멘트 이전 수술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피부 모습에서 보면 여기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환자분의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의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약간 여기가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전에 코 수술 하시면서 보형물이 여기까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보통 저희가 코 수술을 할 때 코 끝의 위치 시작 부위는 눈을 떴을 때 눈썹 라인, 속눈썹 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눈을 감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속눈썹 라인이 한 떴을 때 이 정도 된다고 보고요. 요쯤에서 코끝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또 그래야지만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되고 또 여기가 코끝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 라인이 조금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기에도 이쪽에 약간 함몰 관찰되는 부분은 실제 보시면 본시멘트가 들어간 이 경계 부위이고요. 물론 머릿속이라서 잘 안 보이는 부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는 수술을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보이는 이런 것들도 보시면 뭐 약간의 이런 함몰하고 또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지금 보시면 실리콘이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게 이쯤에서 하는 게
여기 보면 저희가 내지운이라고 해서 전두동뼈와 코뼈가 만나는 요 경계인데요. 코끝은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을 바꿔서 조금 더 여기를 높여주고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꺼져 있다고 느끼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돌출을 시키는 그런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메꾸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좀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계획을 하고 환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이제 프린터를 이용한 방법은 단점이라면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절개 부위가 좀 큽니다. 이제 바이코로날 인시전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쪽을 이쪽을 이렇게 해서 다 열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열어서 본시멘트를 주입한 후에 굳히는 방식이 물론 절개창이 작고 좀 그렇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바이코로날 인시전이라고 해서 머리를 쫙 열어서 아예 노출을 시킨 다음에 보형물을 삽입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높이만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우측의 모습은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이쪽에 아까 이마 중심 라인, 미간 사이 라인에 조금 더 볼륨을 줬고, 또이 눈뼈 옆쪽에 꺼져 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쪽까지 보형물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형물에서 이렇게 약간 구멍처럼 보이는 이런 부위들도 사실 좀 수술하면서 조금 메꿨고요. 이쪽 윗부분은 조금 다듬어서 갈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좀 매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이 환자에서도 실리콘 시작점을 이 본시멘트와 거의 맞닿게 해서 코 안쪽으로 실리콘을 삽입해서 이마 쪽에서 실리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보형물을 삽입하고 이제 수술을 마쳤던 경우입니다. 이마 성형술이나 두상 성형술도 이런 3D 프린터를 활용한 어떤 그 수술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이고요. 또이 눈뼈 위, 눈썹뼈 위쪽에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 사실 여기가 움직이는 글라벨라라는 머슬이 우리가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근육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꺼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 마땅히 수술해 주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절개가 조금 더 크다는 것만 제외하면 이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쪽에 비해서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 수 있는 좀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여기 밋밋하게 돼 있던 어떤 두상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볼록하게 조금 개선의 효과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